서산시 역전사업으로 3년 동안 순탄하게 다니던 중앙교통안 건립사업이 기공식을 포함해서 멈춰졌습니다. 바뀐 것은 딱 하나, 운전수뿐입니다. 문제 없이 달리던 자동차가 예기치 못하게 눈길을 만나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큰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핸들을 놓아야 됩니다. 밟고 있는 브레이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럼 자동차는 알아서 제 가던 길을 잘 찾아갑니다. 이 길이 아닌가?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러면서 핸들을 돌려 방향을 바꾸고 목적지를 바꾸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죠. 타고 있는 승객은 어찌 되겠습니까? 재검토는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일으킬 것입니다. 행정의 생명은 연속성과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바뀌었다고 중요 사업이 유턴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11억 원의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고 올해 예산도 37억 6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